Michael. Rear cross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 지난번에 코스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냥 이번에 그냥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이제 리드아웃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네.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대로 네. 그런 다음에 저거 또 넘는 순간 몸을 탁 돌려서 빼세요 이쪽으로. 네. 그다음에 그리고 하고 손과 발이 같은 부분이에요. 푸시 와서 보내고 리어 크로스. 이번에는 예. 네. 한번 풀어 주세요. 푸시 다시 푸시. 예, 네, 늦어요, 늦어요 지금 막 늦어요.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손을 잡았다. 키포는 잘했어요. 손 잡았다. 여기서 지금 스텝이 싹 꼬여버렸어 지금. 밀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느렸죠? 밀고서 기다리면 안 돼요. 늦어져요 그러면. 밀고 바로 뛰는 거예요. 밀어주고 보내고 가. 안 돼요. 아. 여기 리어 크로스로 하려면 보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을 준비가 어쩜 이렇게 잘 되어있는지. 푸시 보내고 터닝. 그렇죠. 그거예요. 잘해. 근데 맘마가 딸렸어. 그걸 돌리면은요 몸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푸시를 늦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몸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늦어요. 다음 자세가 안 나와나 돌는 것은 그걸 축으로 피봇처럼 돌리는 거거든요. 배보다 지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밀고 한 발만 들어갔다 몸이 바로 빠지는 거예요.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밀고 바로 빠져요. 그래서. 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한 발 쐈어. 밀고 땡기고 여기서 또 밀고 땡기고 보내고 돌리면 늦습니다.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밀었어. 스텝이 어떻게 됐어요? 낭비하고 있어요. 스텝을. 밀고, 바로 스텝 빠져야 됩니다. 밀고? 네, 다 밀고, 스텝 빠르고, 이러고, 스텝 빠집니다. 밀고? 네, 그렇죠. 또 밀고. 밀고? 네. 밀고 타이밍이 얘가 왔어요. 그러면은 밀고 땡기고 다시 밀고 땡기고 다시 밀고 땡기고 스위치 이런 식으로 쟤는 잘해요. 그 타이밍, 그 밀고 땡기는 요 타이밍만 내가 스텝을 크기라든지 이런 걸로 조절을 해야 돼. 약간 뭐 아니 몸이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살짝 몸만 들어갔다. 제가 약간 아까 쓰듯이 살짝 크기 네, 살짝 쳐줘야 돼. 바로 이동하는 얘가 빠졌다. 내 핸들링에 먹혔다. 아, 반응했다 싶으면 바로 빠지는 거야. 아, 나를 얘가 나를 캐치했다 하면은 캐치했다 하면 바로 빠지고. 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으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몸이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걔는 이쪽으로 빠져. 아, 걔가 중심 이동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 그냥 중심을 갔다가 여기 선을 여기에 가상의 선을 그어야 돼. 요 라인에서 라인상에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밀기가 돼. 만약 여기서 밀기 해봤자 얘는 이쪽으로 가. 이미 얘 시야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가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블로킹한 상태에서 밀어서 얘가 빠졌다고 생각할 때 땡기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야, 이거 한번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빨리 성공했어. 이거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뽑아야 돼요. 서두르지 말고 걔 보면서 리듬 리듬 쑥 밀고 땡기고 다시 밀고 땡기고 다시 밀고 보내고 그렇죠. 브라보. 내가 넘어지겠다. 네, 됐어요. 진도 나갑시다. 네. 다음 코스. 네. 이번 코스는 뭐 이 포인트가 SRP라고 서펜틴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요지점에서. 요지점은 서펜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연습을 하는 건데. 보세요. 1번에서 둘러서 2번으로 보내요.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손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서펜틴이라고 해요. 서펜틴은 이렇게 해서 3번이 되면은 네. 손을 바꾸는 걸 서펜틴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여기서 보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바꿔가지고 불러서 다시 이렇게 보냈었잖아. 서펜틴 연습할 때 세 개 나란히 놓고서 그걸 서펜틴이라고 그래. 몸을 살짝 손을 바꾸는 거죠. 손을 나란히 바꾸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몸을 돌려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전통적인 클래식이라는 핸들링은 보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동작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동작이 거의 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내고 손을 바꾸면은 몸이 살짝 돌아가니까 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팔을 바꾸다가 저기 손을 바꾸다가 이쪽으로 확 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나의 두 손으로 살짝 받아서 약간 반대손으로 잡았다가 반대손으로 한번 콕 집어줘서 이쪽으로 가자. 콕 집어줘서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손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바깥으로 돌려 손을 바꾸면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라는 뜻이에요. 속도 줄여 속도 줄여. 네, 이쪽이야.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손과 발을 바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치는 거. 몸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로 뛰겠죠. 몸은 저로 가는데 어디로 가지? 라는 느낌. 몸은 이렇게 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네.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바꾸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아, 이렇게 양손이 가니까 얘가 시야에. 이쪽 손으로 바꾸니까. 손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꾸니까 이쪽으로 가네. 몸이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쪽으로? 근데 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뛰면 얘는 짧게 이쪽 방향으로 뛰게 됩니다. 그게 서펜틴이에요. 손을 바꾸는 게 서펜틴이에요. 손을 바꿔서 얘가 모션 크지 않고 짧게 돌 수 있게끔 이제 잡아. 속도 줄여 손을 바꾸는 거예요. 속도 줄여 이쪽으로 갈지도 몰라. 이쪽으로 갈지도 몰라. 하여튼 이쪽으로만 계속 해주면은 쭉 이쪽으로 빠지고 하여튼 얘가 약간 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신호네요. 노란불 신호 한번 들키고 갔다가 노란불 신호 한번 주고 어디? 히야 예스 예 마음만 잘하면 없어. 미안 뻥 쳤어. 몸이 지금 안쪽으로 돌아가니까 안쪽으로 들어왔죠. 너무 가까워요. 허드라고 서 있는 데가 진짜. 혹시 아니 오른손으로 지금 찍었죠? 왼손으로 갔어요. 또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이대로 그냥 그렇죠. 가버리지. 이대로 가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돼요. 오른손을 할 때 대신 이 손과 같이 몸이 돌아가야지. 펜티니 연습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코스를 클리어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멀리 뛰어면서 높이의 두 배 이상 거리를 뛰어요. 허들 높이의 두 배. 손 바꿔서 그렇죠. 브라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아주 보고 불렀잖아요. 지금. 아주 보고 불러가지고 90도로 발이, 몸이 움직였어요. 90도로. 180도인가요? 네. 180도로 움직였어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270도가 돌아가는 건가요? 훨씬 더 동작의 모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중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사실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쪽으로 가. 넘자마자 스텝을 돌리면 큐!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에 약간 서핑 느낌이네요. 이쪽으로 했다가 그치.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쪽 어깨를 넘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내가 최단 거리가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부를 거나 여기서 부를 수 이쪽에 부를 수 난 좀 편해요. 왜? 네. 바깥쪽으로 빼기도 편하고 네. 더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는 위치도 고려를 해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핸들링이 점점 내가 편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핸들링이 포지션이 어디로 네.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아. 내가 한 걸음 더 움직일 것이냐 덜 움직일 것이냐가 결정돼. 여기서는 이쪽까지 가려면 한 걸음, 두 걸음이 더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예 둘러버리면 움직일 아, 필요가 없잖아요. 아, 대신 몸의 이제 방향을 좀 더 크게, 모션을 그렇죠. 조금 더 크게. 네, 네. 그래서 대신 모션을 좀 더 크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그렇죠. 세이빙 패스 되는 거.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붙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불러서 바로 팩 돌면 되죠. 돌리고 잡고 네, 가면 좀 더 스텝이 절약돼요. 네, 스텝이. 하고 이렇게 쭉 네. 가주면은 그 핸들링은 스텝이 절약되는 게 개의 그럼 개의 성, 퍼포먼스가 좋아져요. 자, 모든 핸들링은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동작이 명확해야 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들러는 네, 최단 거리로 포지셔닝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불러가지고 바로 그냥 스텝을 보잖아요. 하나, 둘, 셋. 한 번에 돌아요. 한 번에 돌아서 바로 아, 아홉. 네, 바로 돌아서. 하고 바로 그냥 딱 돌면 바로. 했다가, 했다가, 픽. 자, 다시. 새로운 포지션과 새로운 핸들링 방법. 2번 오른쪽 코스트에 찍히세요. 네. 컷! 아이고, 너무 내가 빨리 너무, 들어왔어. 너무 빨리 들어왔어. 제가 제대로 안 봤어요. 됐다! 내가 늦어. 이건 잘했어. 아, 이놈의 인간이.
너무 저쪽으로 가니까 또 스텝이 힘드네요. 그렇죠. 예. 어? 이게 한 번에 돌아야 된다라거나 이런 뭔가 정신적인 압박을 하면은 여유가 좀 사라지는 것 같네요. 몸에 익혀야 돼요. 이래 갖다가 본능적으로 그냥 무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생각하지 않아도. 손 바꾸고.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와, 쉬세요. 전반전 끝. 전반전 끝. 미안. 네 올길을 막았어. 너무 3번에 붙어서 그래요. 자, 이쪽 보고 쓰세요. 이쪽 보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보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만 돌려요. 손 바꾸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살짝 기다려요. 너무 3번 쪽에 붙지 말고요. 여유를 조금 가지셔야지 공간이 나와요. 여기 공간을 만들어줘야 내가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못 뛰는 거예요. 네. 너무 딱 붙어있어요. 네. 그건 인지했는데 술 드셨죠? 술 드셨죠 지금?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고. 너네 엄마가 이게 나갔나봐. 고장났나봐. 엄마 좀 잘해줄게. 됐어. 그 정도만. 그 정도. 동작이 여기서 어중 아까 여기 주춤 명확하지 않아요 동작이. 아니 저 확실히 밀어줘야 됐네. 확실히 밀어주지도 않고. 아 여기 좀 버퍼링 걸렸나 봐 이렇게. 나갔다.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나 봐요. 아, 내가 막았구나. 오케이. 이렇게 폰, 접수, 폰. 그냥 되죠? 그냥 되네요. 전부 야. 옛날에 연습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나쁘졌어. 이 정도 거리는 그래도 약간의 멍석이. 멍석이죠. 멍석이. 누드라 포인트라는 게 멍석이 되는 거죠. 턴. 미안, 내가. 내 말을 들었어. 미안. 그러니까요. 네, 자, 여기 잡음 안 늦게. Sorry. 네, 이거는. 일단 냄새하고 와. 눈을 그 사이로 맞춰서 그래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세요. 좀 더 앞으로 위로. 그렇죠. 프론트 크로스. 너무 빨리 돌아서 지금 백점프 한 거예요.
씨, 좀 더 여유 가지세요. 여유, 네. 여유, 여유가 없으니까 뺄 것 같았어요. 코 사이로 눈을 맞췄잖아요. 자, 이렇게 눈을. 네. 뭐 이제 뭐 이런 건 껌이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네요. 네. 자동 모드인데요. 지가 알아서.